실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는 증명이 됐는데요. 20대에서 60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당뇨 전 단계에 약간 과체중인 분들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베리루를 하나 곁들여서 더 먹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결과가 베리루를 더 먹었던 그 실험군이 이 혈당이라든가 인슐린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때 먹었던 베리류의 양이 한 125g. 종이컵으로 한컵 분량이라고 해요. 이걸 같이 먹었던 많네요.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. 근데 사실 그런 과일은 밥 먹고 그다음에 입을 한번 싹 이렇게 씻는 입가심. 느낌으로 해. 그렇지, 이렇게 그건. 상큼하게 후식으로. 근데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의 비법이 뭐냐면 네. 우리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잖아요. 그러니까 췌장을 너무 무리하게 늘 인슐린을 분비되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. 밥을 먹고 혈당이 정상화되려면 한 3,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최소한 밥을 먹고 4시간 공복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4시간?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또 간식을 먹는다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잖아요. 계속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가 췌장도 힘들게 되고 우리 몸도요 늘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여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그래야죠.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끊임없이 거죠. 먹으니까. 예, 그래서 드실 거면 우리가 샐러드랑 같이 이 베리류의 과일을 식사랑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밥 양도 좀 줄을 수가 있겠죠. 차라리 그렇게 드셔라 이런 얘기고요. 또 베리류 드실 때 그냥 요즘에는 착즙이나 막 갈아서 드시잖아요. 이것보다는 생과육 그대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. 베리류 과일 섭취하실 때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. 예. 이게 이제 얼려서 만약에 드시게 되면 네.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연구에서는 생과일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그램당 7.2mg 정도 안토시아닌 들어있는데 한달 동안 그냥 얼려서 했던 거에는 8.1mg 정도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냉동이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굉장히 좀 용이해가지고 훨씬 더 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